호지 씨가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유튜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댄스 신고식이 맞아요. 없어서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보가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코너가 하나 생겼어요. 호지 씨!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퍼포먼서! 호지 씨의 춤을 보겠습니다! 춤 잘 추면 김치 전병 줄 거예요. 너 기다려. 너 딱 기다려.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으신 분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바로 살롱 드림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아, 사람이 아니네요. 호랭이 특집입니다. 와, 신기하네. 지금 전국이 푸바오 열풍으로 들썩거려도 이분은 오로지 호랭이 외길 인생을 걷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영합니다. 세븐틴의 호시 씨입니다. 아, 우리 노래 나오나? 아, 부담스럽네. 아, 이거 복도 깨기네요. 우리 기다리. 빨리 가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오, 너무 신기하다. 아, 왜요? 연예인이잖아요. 누나 저 그때 봤었잖아요. 어디? 어디서 봤어요? 식당에서. 식당? 네. 무슨 식당? 그 어머! 그때 이제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머, 맞아. 그때 딱 느꼈어요. 누나가 아, 이게 원래 성격은 아이시죠? 맞아요, 아이. 그런 것 같았어요. 저 테이블 빼 그냥 여기서 얘기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맞아. 맞아. 자, 원래는 저희가 게스트가 오시면은 직접 이제 음료를 꺼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요. 아이고. 와, 탕후루도 있네? 어. 저 탕후루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네. 잘 됐네. 탕후루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아이고. 짜자잔. 자연스럽게. 와. 오기 씨 이거 아세요? 아, 이거 하이볼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피볼 하이볼이라고 네. 호시 씨처럼 좀 술을 좋아하는 하는데 네. 써서 못 먹는 분들이 엄청 선호하신다고. 그리고 이거는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네. 저의 그 좁은 인맥 중에 가장 네.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강나래 씨가 아~ 이거 평소에도 진짜로 좀 즐겨 먹는 술이어가지고 아~ 둘 중에 맛을 고를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맛이죠? 이거는 약풀이라고 야구르트 맛이고 이거는 스벅의 네. 자몽허니 블랙티 그만 남대. 저는 근데 어떤 걸로? 요구르트 이거 안 먹어봐가지고 그럼 난 자허블 네. 먹어볼래. 오 색깔도 이거네. 오, 이거 색깔도 요구르트네. 이게 다른 술이랑 섞어 먹어도 맛있대요. 아, 진짜요? 화채처럼 먹기 위해서 탕후루를 주셨대요. 아,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요? 아, 이렇게 휘저어 먹어? 아, 이거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유, 너무 고마워요. 어? 냄새도 그거야. 자허블 냄새인데? 어? 이거 어디서 온대 그냥? 근데 진짜 맛있다. 오. 아, 그게 아니고. 이건 너무 맛있어서 피자를 변주를 줘봤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색이 이쁘니까. 아, 근데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 좋았어. 제2의 이영지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 진짜로. 그럼 혹시 이따가 우리도 술 게임 해도 돼요? 신나게 마시던데. 저희가 호지 씨가 이제 김치를 워낙 또 사랑하시고 네. 다른 안주를 준비해봤어요. 김치 부침개도 이제 잡수시면서 대화를 하는 걸로. 저는 근데 살롱 드립을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아우 왜요? 얘기 좀 해봐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누나가 일단 진행을 너무 약간 그런 진행 있잖아요. 막 사람 불편하게 하는 진행이 아니고 아, 너무 아, 이게 아니고 되는 줄 알아? 뭐야 취한 거야? 먹이는 거야? 알겠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재미를 확 끌어내시니까
저 진짜 나와요. 먼저 찜콩을 했다. 네. 고마워요. 아니 김치를 네. 엄청 사랑하시더만 네. 뭔가 앰버서더가 되셨다고요? 저는 사실 김치를 뭐 김치 광고를 절대 노리고 김치를 맨날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해서 먹은 건데 그래 뭐 빵에다 케이크에다도 먹는다고 했나? 네. 빵에 먹는 그 막 자컨이나 라이브 하는 거 있잖아요 생방송 같은 거 그렇게 한 데뷔하고 한 8년 지나니까 팬분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모아서 장난으로 김치 앰버서더다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종가에서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오작교 역할을 해주셨냐. 네 진짜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요? 네, 너무 잘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명절에 그 서울에서 일하다가 온 조카 같다. 그래서 나 그것도 봤어요. 어떤 거예요? 그 보그 촬영에 김치가루? 빨간 백이랑 네. 이렇게 해서 막 인터뷰하고 맞아요. 그 종가랑 같이 콜라보 마냥? 네. 제가 이번에 팝업 행사 가서 이제 들었는데 원래 보그에 계셨다가 이제 종가로 이제 가셔가지고 오! 와 김치랑 화보는 사실 그러니까 특히 패션 쪽으로 하는 그 보그랑은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슉슉슉 잘 하는 것 같은 느낌. 와 그러면 호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그 김치 조합은 뭐예요? 최애 조합은? 최애 조합? 보통은 뭐 그 있잖아요. 그냥 뭐 국물 라면에 먹는 뭐 배추김치 아니면은 짜장라면에 먹는 뭐 파김치 수육에 먹는 겉절이 그렇게 다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김치 앰버서더 특혜 같은 것도 있어요? 좋아한다. 김치를 엄청 보내주세요. 필요하면 말하래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방송 때 이제 팬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와주신 분들께 감사함의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신인 때는 많이 없었어가지고 돈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백하실 때 음악방송 이제 오시는 팬분들께 김치 드리고 싶다 이러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그냥 다 보내주겠다고 뭐 우리 모델이신데 당연하죠 김치 다 보내드릴게요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계신 거죠? 그 보고에서 오신 분 아 그래? 오 좋다 예능에서 되게 탐낼 만한 인재네 인재 저요? 아 저는 이제 호시 씨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더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고잉 세븐틴을 봤어.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진짜 웃겨. 그 유머 코드가 되게 고퀄리티고 너무 웃기던데? 나 그거 아세요? 저희 연습생 때 개그 수업을 받았었어요. 뭐 어떡해? 나 상훈이 형 아세요? 이상훈 오빠? 네. 리글리글 했던 오빠? 상훈이 형이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개그의 3요소를 알려줬어요. 나도 모르는 걸? 그게 3요소인가? 개그는 공감 그리고 반복 뭐였다? 그 다음 또 있었는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약간 뭔가 허를 찌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좀 반전 이런 거 반전! 반전이었어 맞아 역시 아니요 우와 대박이다 그래서 다 멤버들이 이렇게 막 센스가 좋구나 신기하다. 어머 잘 먹는다. 리필 돼요? 다 먹었어. 귀여워. 운동량이 많아서 체형은 계속 유지가 되시나 보다. 아 저도 근데 다이어트 해요. 나. 아무리 춤추고 땀을 흘려도 인간의 몸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살이 나중에는 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더 해야 돼요. 아니야. 힘들잖아.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 신곡 얘기 좀 해줄래요? 아니 이번 신곡 김치 얘기할 때랑은 뭐 느낌이 다르네 제가 곡 소개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 근데 신곡을 소개하자면 이번 신곡이 제목이 음악의 신이에요 저희와 또 캐럿분들을 만나게 해준 게 음악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신이 정말 있다면 고맙다고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순간 진짜 재밌게 놀자 이런 그러면 팬송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의미가 그쵸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음악이 주는 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슬플 때 들으면 위로가 되는 음악들도 있고 기쁠 때 막 더 기쁘게 해주는 음악들도 있고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호시 씨가 좀 다운될 때는 무슨 음악 들어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운될 때 음악을 잘 안 들어요 방금 음악이 주는 힘이 있다고 아니 그게 우울할 때 위로가 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저는 안 그렇다 뭐 다 똑같을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럼 음악을 평소에 너무 막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춤추고 막 이래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좀 쉴 때나 드라마를 더 많이 봐요. 드라마나 영화를. 뭐 봐요? 최근에요? 어. 최근에는 여기 다 나왔던 분들이 무빙 받고 한강 받고. 어머 세상에 김희연 씨가 너무 행복해하겠다. 아, 그 대박인 게 한강을 또 왜 보게 됐냐면은 그 한강 그 보면 어촌계장님 나와요. 저희 아빠가 어촌계장님이세요, 남양주에서. 어머! 대박이죠. 그래서 아빠가 그거 보고 계셔서 같이 어머. 보다가 이렇게 됐어요. 아빠가 한번 디즈니 플러스 열어주니까 그냥 계속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드실 거야. 해가지고 카지노 뭐 무빙 봤다가 이제 지금 한강 보시고. 아버지 입맛에 맞으셨나 보죠. 네, 디즈니 플러스가 잘 맞나 봐요. 근데 또 저희가 그래도 범을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그럴까? 네. 그래. 범은 본인이니까. 그래, 음악에 좋아. 자, 호지 씨가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유튜브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댄스 신고식이 맞아요. 없어서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아무래도 퍼포먼스 리더고 좀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유튜브가 너무 좋은 건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도 분량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건 호시 씨가 잘해서인 거예요. 그냥 한다고 유튜브라고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데만 나가잖아요. 아 진짜. 아 그래서 봐가면서 가는구나. 잘될 것만 나오고. 아 고맙네. 아 근데 이렇게 고마운 호시 씨에게 비보가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저희가 원래 그런 뭐 형식이랄 게 없는데 코너가 하나 생겼어요. 댄스 신고식이라는 코너가 생겼어요. 예전에 그 네. 호동 선배님이 하시던 네. 약간 호시 씨!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퍼포먼서! 호시 씨의 춤을 보겠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 우리 기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신곡 댄스를 조금만 봐도 될까요? 아, 너무 되죠, 신곡 댄스는 또. 그러면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부침개 먹은 만큼만 해. 자, 호시 씨 춤 잘 네. 추면 김치 전병 줄 거예요. 너 기다려. 너 딱 기다려. 와. 와, 저 몸이 저렇게 가볍냐. 와. 이제 먹어도 돼요? 이제 먹어도 다 넣을 거야. 아무튼 아유, 너무 고마워요. 숨 좀 고르시고 네. 내가 좀 편하게 드시고. 아. 한 곡 다 풀로 하고 나면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겠어요. 네. 아, 근데 제 대박 진짜 요즘에 신기했던 에피소드 하나 알려줄까? 얘기해줘요. 그 추석 때 내려갔어요. 이번에 쉬게 돼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중학생 때 댄스 동아리를 이제 맡았었는데 이제 뽑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수우파에 나온 거예요. 어머! 누구예요? 어느 팀? 원밀리언 멤버로 나온 어머! 거예요. 어머! 대박이죠. 네. 이름 뭐야? 이름이 조이라고. 조이 씨. 네.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중학생 때 봤을 때는 그렇게 진지하게 춤출 줄 몰랐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잘 돼서. 근데 제가 그거를 거의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보는 안목이 있었나 보네. 그런 거 있어요? 딱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은 춤을 좀 추겠구나. 아, 춤은 사실 노력하면은 또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딱. 그래요? 그래도 타고나야 되는 거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노력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처음부터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다. 알겠어요. 올해 세븐틴은 몇 년 차예요? 꽤 됐던데? 15년에 대비해서 8년 차? 8년? 아, 8년 차? 8년? 그러면 단체 생활을 꽤 어렸을 때부터 한 거잖아요. 네. 좀 잘 맞아요? 아니면 다 맞을 순 없죠. 그런데 이제 단체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로 모든 팀이 다 그럴 거예요. 정말 어렵고 아, 그럼! 정말 하기 싫을 거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끈끈한 그런 게 또 있고 뭐 워낙 오래되고 이제 친한 친구들의 가족이고 아무리 막 그 찢어지고 싶어도 찢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음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맞네. 안 맞는데?
그 다음 해에 돼도 안 맞네. 아, 그 다음 해에 돼도 안 맞네. 아직까지도 안 맞네 싶은데. 새롭다, 새로워. 근데 그냥, 어. 그냥 이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제 인정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어. 배려하는 마음도 분명 다들 있을 거고. 아, 그럼, 그치. 네. 아, 근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 진짜. 이거 진짜 안 해본 사람들은, 단체 생활 안 해본 사람은 이해 진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 얘기 같은 거야. 그냥 안 해봤으니까, 야, 그냥 사이좋게 누구야, 지내면 누구야, 되지. 누구야?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해봐! 해봐! 쉽지 않다고! 야,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는 그래서, 막 어릴 때는 막 와 되게 막 잘 나가는 선배님들 제일 멋있는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해보니까 와 오래가는 선배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이 생각 진짜 어쨌든 모든 일들이 다 쉽지 않으니까 맞아 아, 이거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이거 갑자기 나한테 만들려면 못 만들 것 같아 그치 이거 만드는 것도 힘들고 이거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해놓은 거 이거 이 맛있는 거 이거 진짜 맛있잖아 이거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라도 이제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아 있죠. 막 다투게 돼.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해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싸워요 일단은. 싸우고 하루를 안 가요. 그 화해하는 데까지. 저희는 이제 알아요. 이게 오래 끌어봤자 의미가 없다. 아 왜냐면 이틀 삼일 가는 거 그 진짜 의미 없어요. 보통 뭘로 싸워요? 아, 줄 맞출 때 진짜 싸워요. 그 멤버들, 그 군무할 때 있잖아요. 저희 13명이라서 동선 이동할 때 있잖아요. 난 이게 앞으로밖에 못 나가. 근데 뒤에 애들은, 아, 난 이게 좀 동선이 좀 짧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콘서트 연습할 때 있잖아요. 옛날 안무들을 기억해야 되잖아. 그치. 내가 기억하기로 내가 그 안무가 형한테 배웠을 때는 뭐 이런 동작이야. 디테일이. 근데 서로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를 수 있어. 아래로 치고 위로 당기는 건데 위로 치고 위로 당긴다고 기억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뭐가 달라? 아 이게 달라요 누나 아래로 치고 위로 당기는 거랑 이게 아래로 안 치고 위로 치고 위로 당기는 거랑 이게 진짜 사소한 이게 있대 아우 그냥 막 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당겼다고 말해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이게 춤 잘 추는 애들이랑 춤에 자존심 또 있는 애들은 디테일이 다 있어야 내가 돼? 맞아 내 기억이 맞아 이제 이러니까 그런 거 맞출 때가 이제 많이 싸우지만 저희는 또 그걸 너무 섰죠 지금은 또 그래 이거는 지금 새로 맞추자. 아~ 뭐 누구의 자존심 이런 거, 자존심 이런 거 일단 없고 우리끼리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이걸로 통일할까? 이러면 오케이 그걸로 하자. 경지에 올랐네, 경지에 올랐어. 호시 씨 이제 얘기 들어보면 세븐틴 멤버들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잘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연습생 때나 데뷔 때에 비하면 아주 소위 말하는 용됐다. 아직 그러면 용됐다라는 말은 좀 약간 어감이 안 좋으니까 아주 큰 발전을 했다. 라이크 드래곤. 아. 이 친구는 용됐다.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네. 이거 한 5년 전에 받았던 질문. 그때 5년 전에는 누구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돌은 이제 교육이 또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베스트 대처 방안이 뭔지 아세요? 뭔데? 매뉴얼이야? 네. 너무 웃긴다 절대 팀킬을 하면 안 된다가 하나의 옵션이에요 뭐 승관이 이렇게 막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전체적으로 용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제가 제일 용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답변이에요 아니 어디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걸 가르쳐 이런 것까지도 있었어요? 아 그런 거 있죠 뭐? 신문 한 장씩 읽으래 뭐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막 뭐 몰라 뭐 끝나자마자 일기 쓰고 가라고 무슨 일기를 했어 맨날 연습실에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데뷔 때 틱톡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틱톡 막 이런 챌린지들이 생기고 이제 이랬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다 교육한대요 처음 알았어요 왜 저희 때는 또 없었던 교육이거든요 가르치는구나 자 그러면 8년 전 교육을 우리가 리셋하는 걸로 하고 네. 그냥 뭐 귀여운 그냥 게임 같은 건데 만약에 승관 씨가 요즘 뭐 장안의 화제인 데브스플랜에서 마지막에 상금 5억을 탔어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멤버들한테 야 진짜 내가 최고급 햄버거 세트를 딱 사줬어 근데 그것도 야야야 이 시간 아니야
11시 됐어. 런치 세트 사야 되니까. 야, 씨, 콜라 라지 사이즈 먹지 마. 500원 양념 감자 추가하지 마. 야, 제휴카드 있는 사람 다 내놔봐. 야, 씨, 다 비켜. 적립은 내 걸로 할 거야. 그래 놓고, 야, 그래도 내가 5억 타서 내가 썼다. 내가 승관이가 이렇게 했어. 다들 희망하게 막 맛있게 먹었어. 근데 아이돌 친한 친구한테 톡이 왔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는 아주 예약이 힘든 음악 카세를 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죠? 리버스에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승관이가 이렇습니다. 어떡하죠? 우리 아이 겉으로 도네요. 우리 아이가 겉돈데? 질문이 되게... 구려요? 아니, 구리다기보다는 응. 정성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착해. 이렇게까지 하시지? 되게 그거 같아. MC 자질 월말 평가받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위버스가 네. 채팅하는 거예요? 아, 밴드라고? 어플인데 거기서 이제 뭐 글도 올리고 뭐 댓글 달기도 하고 뭔가 인스타는 큰 책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런 거 찍어서 올리고 주로 어떤 거 올려요? 인스타에는? 저는 옷을 또 너무 좋아해요. 네, 맞아. 그래서 은근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오늘 입은 아웃핏에 대한 좀 그 좀 보여주고 패션을 또 워낙 좋아하시니까 OOTD의 약자 알아요? OOTD요? 응. 우와! OOTD를 모른다! OOTD? SNS에 OOTD 막 OTT 말고 OOTD? 신박하다. 막 오늘 입은 막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입은 막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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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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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혀. T. T? 이거 뭐야? T? 아, 이 띠 이거 뭐야? 잘한다. D. 되게 이쁘다. 와! 와! 도대형 것 같아. 상훈이 형 감사합니다. 야, 형이 연습생 때 가르쳐주신 반복과 공감과 안전 이렇게 하는데 와, 너무 웃기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한강 나오신 분들 선배님들 봤는데 OTT가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OTT. 그래, 네. 맞아요. 근데 몰라도 뭐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맞아. 기억해요? 아유 못하죠. 야, 그때 알고 그냥 아 그렇고 이렇구나 이제 별로 뭐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그래 모르겠어. 나 OTT 좋아하면 됐지 뭐. 약간 잘 들으니까. 자, 그러면 진짜 수준 낮은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럴 일은 없지만 당장 은퇴해도 노후가 편할 정도의 자본이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에 따라 또 다른 거잖아요. 8년 전에 교육받았냐? 여기 다 웃고 있는데 우리 회사부 혼자 얼굴이 벗네. 조명이 없어서겠지? 뭐 노후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 나쁘지 않아. 그럼요. 충분히 살 수 있고. 근데 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래야지 이렇게 네, 열심히 하는데. 네. 근데 또 살아가는 게 또 일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알바를 하더라고. 그래. 무슨 일이든. 네,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너무 건실하네. 아주 그냥. 옛날에 태권도를 배워서 그런지 예의가 좀 바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 사촌 형이 딸이 두 명 있거든요. 근데 자꾸 태권도를 보내요. 그래서 왜 보내냐고 물어봤어요. 사촌 형한테 가서 예의를 배우고 오게. 아, 그래서 내가 인성이 이렇게 좋은가? 이렇게 좀. 저는 진짜 어른들한테 진짜 잘 어울려요. 뭐 묘하네. 묘해. 보니까 그때 민규 씨도 엄청 대식가신 것 같고. 민규 많이 먹죠. 그래. 호시 씨도 우물쭈물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식대가 엄청나겠어요? 연습생 때가 김밥 천국 같은 약간 한식당이랑 회사랑 이렇게 여기 그냥 가서 먹으면은 이제 식대가 이제 올라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회사에서 이제 연습실에다가 이제 식당처럼 이제 해주셔가지고 식당 이모님들이 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집밥 같잖아. 집밥도 이제 뭐 4인 정도? 그래야 집밥 같지. 미안. 이제 막 10몇 명 있고 그때는 막 20명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막 급식, 맞아요. 급식이에요. 급식. 왜 막 김치찌개도 막 푹 끓여진 김치찌개 아니라 좀 덜 끓여진 김치찌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빨리 내가야 되니까. 네. 막 그리고 막 진짜 막 데뷔하고 아침은 무조건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만 먹고 그 다음 앨범 때 두 번째 앨범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막 김치김밥도 생기고 돈가스 김밥도 생겼어요. 그래. 그리고 요즘 김밥도 비싸. 그 다음 앨범 때 그 한솥도시락 알죠? 거기서 이제 딱 치킨 마요까지. 아 치킨 마요. 어, 그리고 그 다음 앨범 때 한솥도시락에 있는 모든 메뉴가 가능. 오 매화 도련님은 비싸. 그러니까 그럼 비싸잖아요. 점차 이제 잘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끼에 뭐 15,000원은 조금 눈치 보이는 상황? 그러고 나서 이제 멤버들이 이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이제 찌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느낀 거야. 아, 우리도 살이 찌는구나. 엄마! 왜냐면 어릴 때는 배고프니까 몰랐잖아요. 그리고 봐서 딱 그때 당시가 또 처음 투어 나가고 있었는데 또 처음 투어 나가면은 호텔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조식을 무조건 먹으러 가. 조식을 무조건 아침 그래. 때리고 공연장 가면 또 공연장에 응? 웬걸 케이터링이 또 있네? 또 한 번씩 또 이거 무슨 맛인지 다 먹어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갔다 오니까 이게 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 이제 우리도 관리해야겠다 이제. 그래도 이거 다 겪었으니까 이제 감사함을 알겠네. 아 너무 저희는 너무 감사함 알죠. 저희는 누나 하이브 들어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연습실이 층고도 너무 높고 더운 날씨에 시원해 시원한 날씨에 따뜻해 에, 얼굴 인식하고 들어가 막 다 차 태워줘 저희는 더울 때 너무 더워 추울 때 너무 때 더 추워 이온도만데 좁아 뭐가 제일 좋았어요? 여기 회사 들어와서요? 하이브에 아 좋은 게 솔직히 너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약간 좀 하이브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저는 기본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라면을 시켜. 라면을 시키는데 난 라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전복이 들어가 있고 무어가 들어가 있고 아 이거는 그때 딱 느꼈어. 아 이 회사랑 재계약을 해야겠다. 왜냐면 약간 기본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이거는 그 진짜 뭔지 아세요? 기본의 충실함? 완전 그 너무 초울트라 스페셜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네. 근데 진짜로 이게 사람이 그 간사한 게 처음부터 이런 환경이었으면 또 몰랐을 수 있는데 저희는 막 그 회사 진짜 작을 때부터 회사 직원분들이 한 20명도 안 됐을 때부터 이제 완전 막 지하 연습실 때부터 막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겪어오니까 이게 뭐 감사함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뭐 얼굴 인식도 된다고 하고 친구도 높다고 하고 그러면 엘베 사정은 어때요? 참고로 뭐 저희는 여기 건물이 층수도 엄청 높고 되게 많은 막 뭐 사무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티스트로서 엘리베이터를 아주 프라이빗하게 화물칸으로 타게 되네요.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셔서 저만 특별히 짐짝처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칠도 벗겨져 있고 막 하는데 사람이 안 타 진짜로. 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거기 엘리베이터 사정은 어떻죠? 여기 엘리베이터는 그 아티스트 전용 엘리베이터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좀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를 타고 들어오면 아티스트 전용 주차장은 지하 3층이에요. 그 지하 3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근데 아티스트 라운지가 17층이고 다른 층은 다 못 가고 녹음실이랑 연습실이 2, 3, 4, 5, 6인데 딱 그 동선에 맞게만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타고 올라가잖아요. 내려온 데까지 또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여기서 또 멈추면 또 기다려도 멈추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딱 이제 스케줄 때문에 딱 지하 3층에서 딱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했는데 그 뉴진스 분들이 이제 다섯 명이 딱 거기 계신 거예요. 이제 타고 계시고 이제 제가 이제 막 들어올려 했었어요. 다섯 명인데 제가 또 그 끼기도 너무 좋아요. 뉴진스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짝 안 보일 것 같아서 살짝 뒤에 있었는데 뒤에 있으면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너무 착하세요. 너무 착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올라가세요. 보냈어? 네 보냈죠. 그런... 왜 하이보이 하면서 타시게 됐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네, 그래도 거기 엘리베이터 한 두 개 정도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영님 그 엘리베이터 두 개만 시옥님이라고 해요? 제가 시옥 의장님이라고 의장님을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시옥님이 그냥 시옥님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아 진짜? 네. 허, 약간 그, 그런 느낌이네. 네. 그 수평관계 이런 것처럼 막 직급 얘기 안 하고. 그쵸 근데 그게 사실 존재하나요? 의미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일침을 가했구만. 그니까 난 그거를 그치 의미 없는 거지.
그래. 수평 관계란 게 존재하나? 어, 근데 기분 탓인가? 회사 분이 자꾸 앞으로 오시네.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바로 살롱 드립입니다. 자꾸 앞으로 오시네. 나 이거 영국의 남자한테 내가 이름을 딱 보면 여기 와 있을 것 같고. 하피볼 찼어요, 하피볼. 하피볼. 근데 쉴 데가 없죠. 여름 휴가, 겨울 휴가처럼. 여기는 좀 비워주세요. 혹은 회사에서도 너네 이때는 쉬어라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연차 쓰는 것처럼? 아니요, 없어요. 1년 플랜 중에 여기 쉬는 날 이렇게는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때 한 이틀 쉬네, 뭐 이때 한 3일 쉬네, 뭐 이런 거? 거의 모든 그룹들이 다 그럴 거예요. 쉬지 않고 나와야 돼요. 잊혀져요. 잊혀질 걱정을 해? 아, 그럼요. 잊혀질 걱정하죠. 계속 정상일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또 내려오니까. 근데 멋있게 내려오려면 지금 이렇게 멋있게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하니까 괜히 막 마음 아프다. 잊혀질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래도. 누나도 하지 않나요? 저요? 네. 아우, 저 내일 당장 잊혀질 생각도 하죠. 오늘 당장 없어질 생각도 하고. 세븐틴이니까 71살까지 해요. 반대로 뒤집어서. 아, 저건 뭐야? 저랑 챌린지 찍으실래요? 라는 게 새로 생겼네. 대본에 저런 게 전혀 없었는데. 아니, 이런 거는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알려주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무례한데 친절한데 장난스러운 저의 직구준 질문을 해맑게 받아쳐주신 우리 호랑이 호씨. 호씨, 아, 저랑 챌린지 찍으실래요? 나 살다 살다 가수한테 내가 먼저 챌린지 찍자고 하는 거 처음 봤네. 아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어렵겠지. 난 못하지. 그냥 해볼게요. 이게 세상에 응. 이게 콕 찍으면 돼요. 깡깡. 깡깡. 깡. 깡. 돌아. 돌아. 여기서 손만 빰 빰. 아, 빰 빰. 어, 그래. 네. 쉬워졌다. 하고 따단. 따단. 하고 원. 신을 보면 돼요. 신. 두. 리듬, 리듬. 어, 리듬, 됐어. 끝이에요? 아니, 더 있는데. 내가 뭐 기억나냐면 이렇게 해주고 내게 신이 있다면 이건 당신. 아, 또 이렇게 해줘도 되겠다. 당신께 주는. 이거 발 안 하고? 네. 점점 없어지네. 아니요, 이거 발 할까? 당신께 주는 메시지 하면 돼요. 알았어요. 빠지세네빠지빵빵. 오! 당신께 주는 메시지. 빠졌다! 나쁘지 않았지? 나쁘지 않았지? 괜찮아요. 이게 뭐가 이상한 거 같지? 저런 게 있었어요? 우와! 국민 끝사랑 수지씨. 수지는 진짜 성격 진짜 좋습니다. 아, 미담 나오겠네. 크리스마스 12월 말이었나? 크리스마스. 본인이 보태네요. 크리스마스. 엄청 고가의 목도리를 그때에 맞춰가지고 진짜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플라틴 기술을 보여주셨잖아요. 혹시 많이 변질이 되게 이쁘세요. 조롱하지 마요. 시즌 1은 고급 컨셉. Yeah. 시즌 2엔 부대접이죠. 살롱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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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연의 살롱트리.